사실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건 간접적으로라도 그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명산정부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일제 잘제를 청산하자 해가지고 이 건물을 공중부로 특화시켜버렸어. 일단 오늘 주제 이름, 주제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지금 되게 고민했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예. 예. 아, 우리 그냥 꿈 아니라 무슨 꿈? 농사 짜고 이야기했고요. 요수공주 미키가 특이한 게 꼬마가 뾰로롱 하면 뭐냐면 지금 꿈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원래는 종교 수업으로 시작하는 수업이었어요. 제가 2003년에 이제 온양 한올 고등학교를 처음 왔어요. 제일 많이 상담한 애들이 꿈이 없어요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근데 그건 직업을 찾는 거더라고요. 결국에는 가장 오랜 시간 보내는 게 직업이니까. 직업 탐색이라는 거, 내가 일로 간다는 건 이런 거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직업은. 내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과 자리를 찾는 것이다.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한테 누가, 야, 너 누구냐고 뭐라 그래요? 당신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저 뭐라 그럴까요? 아, 여러분, 직업을 찾는다는 건요, 10년, 20년 뒤에 네가 누구냐고 물을 때 제가 누굽니다라고 대답하는 걸 찾는 거예요. 지금 나눠드리는 종이가 저와 함께하는 그 수업 중에 가장 중요한 종이 중에 하나예요. 뒤로 돌려주세요. 오른쪽 위에 보면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알파벳이 하나만 써 있는 사람도 있고 두 개 써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흥미는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한 직업 그 세 가지 교집합을 찾으면 좀 내가 꿈을 찾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게 꿈을 찾는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님, 제 성적표 안 보셨죠? 목사님, 저희 집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MBTI 성격 검사를 하면 이런 성격은 이래 소중하고 이런 성격은 이래 소중해. 너 검사해봐. 검사했으니까 이런 직업 나왔지? 그 직업 정보 찾아봐가 아니라. 근데 그 전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지? 그럼 직업이란 게 뭐지 진짜? 그냥 돈 버는 건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건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직업이란 게 이런 거구나 먼저 알아야 되고,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럼 내가 뭘 잘하지? 뭐 할 수 있지? 뭐 하고 싶어 하지를 차근차근 물어가는 거죠. 제가 읽을게요. 상품 디스플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상품 디스플레이어가 뭔지 아는 사람? 모르겠죠. 근데 안타까운 게요, 우리는 모르면 싫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시고 나서 마음에 들면 동그라미. 예, 시작. 모르는 직업 있으면 물어봐요. 다양한 데서 보면 일단은 그곳에 호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지배인이야. 아, 순수미술가 뭐냐면 만약에 미술한다 그래도 일러스트나 그쪽은 산업미술이잖아. 순수미술이라 그러면 예쁜 그런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게 순수미술이야.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직업보다 더 다양한 직업들을 알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많이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의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억지로 될 때 뭐죠? 정답! 오케이. 예, 그럼 지금부터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1번! 1번은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여행권이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5분 정도 작전 타임 시간을 드릴 건데요. 체크한 것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내가 얼마까지 쓸 건지. 예, 지금부터 작전 타임 시작! 꿈경매는 아이들이 일단 꿈을 이루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꿈을 이룰 때 시간 활용을 잘 해야 된다.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꿈을 이뤘는데 그 꿈이 의미가 없으면, 또 가치가 없는 것이면 의미가 없다. 정말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어떤 데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수업입니다. 지금부터 1학년 12반 꿈경매를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아, 인기 상품이죠, 인기 상품이죠. 최저가 3,000. 3,000. 3,500. 4,500. 4,000. 4,000. 4,500. 5,000. 5,500. 7,000. 제가 사고 싶었던 꿈이 다른 친구들도 많이 원하는 꿈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되게 조마조마했어요. 8,500. 거기까지 8,500. 하나, 둘, 셋, 낙차. 8,000 쓰시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꿈을 이루려면 시작.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봤습니다. 두 번째.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전 여러분이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시간을 쓰고 살아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박수 좀 하십니다. 제 꿈은요 UN 사무총장이에요. 영어교사예요. 사람들이 배고파서 제 음식을 먹게 되면 행복해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저도 같이 행복해져서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제 친구들을 가르쳐주거나 이러면서 굉장히 뿌듯하는 거를 느끼는 걸 알았고, 그러면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제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그런 것들을 매사에 열정적이고 즐겁게 재밌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교사가 돼서 여러 학생들과 제가 가진 것, 그리고 많은 것을 경험을 나누는 그런 선생님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꿈을 빨리 찾아야만 한다는 그 조급증을 조금 내려놓고요. 고민하느라 아무것도 못하지 마시고 믿고 최선을 다하며 가자. 최선을 다해 살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문득 어느 순간인가 나를 분명히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게 해주고 싶네요. 네. 저희가 봐도 참 재밌었던 저 수업. 실제로 운양 한올고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 목사님이 많은 고민 끝에 아이들이 원하는 부분만 싹싹 긁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